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정한 것은 오늘이 바로 2023년의 마지막 날, 내일은 2024년의 첫날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과 첫날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모든 습관들과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더 상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거룩 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닐진데 언제나 우리가 죄악을 반복하면서 살면서 이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긴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통탄하고 가슴이 아프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더 말씀을 강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에 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것들, 잘못됐다. 이것이 내가 생각해봐도 참, 부족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많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있음을 지닌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재촉하고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같은 이날, 이 해의 마지막 날은 참으로 많은 마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숙고하고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해, 이 날이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선정했고 회개와 구원이라는 말씀을 전가하게 된 것은 회개는 구원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구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을 제가 생전 구약을 한 번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지 못했던 것은 저는 신약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제가 또한 주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또한 주님께서 받은 은사대로 증거하기를 소원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약을 잠시, 구약 없이는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므로 그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지난날을 회고하듯이 구약을 회고하고 신약이 되기까지 그리고 신약에서 마지막 계시록에 이루신 그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구약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대독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기 위해서 그래서 강하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면서 오늘 회개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 중점적인 요소 가운데서 회개는 빠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주님 앞에 밝히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구원 못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짧아서 우리에게 베푸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는 뜻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듣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여태까지 이르기까지 세월을 흘러서 이 시간 오기까지 너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 애원하는 말씀을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 지으실 때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축복하신 것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신 그 에덴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 그 기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악이 우리를 갈라놓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베풀고 싶어하는 축복을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천지 만물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었는데 왜 너와 나와 갈라지게 되었느냐? 너희의 죄악이 넘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반성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이 시든 되면은 다시 새날을 맞이해서 축복을 받고 싶어서도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이 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라는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 없습니다. 그들은 후회할지라도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즉
회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죄를 알 수가 없고 그 죄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실이 너무나 애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 이런 일을 바르게 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길 바라는 것이 첫째 신자의 첫 번째의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는 바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악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가려져 있는가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회개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후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것은 일시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구원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즉 회개만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부터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참 세월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회가 많이 보편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목사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윤 목사님? 교회가 많이 보편화되어 갖고 진리의 말씀이 옅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우리 윤 목사님은 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거 짚고 진리에 대해서 캐고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는 참으로 참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첫 번째 축복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불렀는데 구원받았다. 이거 보기보다는 회개하라.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3장 안 8절에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주면서 먼저 세례를 주기 전에 광야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구원받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회개 없이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장막이 가리워져서 회개 속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마음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대화의 관계를, 서로 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너희 죄가 무엇인가를, 너희 죄를 무엇인가를 깨달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부터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돼.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 너희 말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된다. 너희가 죄악이 쌓여져 있는 만큼 내가 너희의 어떤 말도 듣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뭐부터 마음을 열어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겁니까? 우리의 두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죽는 자리에 갈 때까지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심판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서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사람들로부터 완전 많은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그 종의 뜰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종이 묻습니다. 너도 그 사람 같은 당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그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세 번 부인합니다. 그러는 베드로를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를 처근한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그 집에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사람은 누굽니까?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30년 전에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어쨌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은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롯 유다는 나와서 자기가 너무나 후회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의 눈빛에 그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서 회개했지만은 가롯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서 후회를 했기 때문에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봐도 믿지 않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도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상관이 없는 사람도 많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열두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그 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70%는 넘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는 계산이 되었느냐고 묻겠지만은 70%는 잘 봐주는 잘 봐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는 건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는 믿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정직하게 믿는 자의 숫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거는 10%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더니 주님은 한탄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느냐 보십시다.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증거한 것이 옅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윤 목사님이 그 조목조목이 신앙의 진리를 가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내 가슴에 닿아서 그것은 진리인데 내가 이 진리 속에서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배타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을 가르쳐도 내가 받지 않으면은 그것을 믿지 않게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건성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참 우리들에게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의 관계를 끊어내고 우리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관계를 갖자, 나와 너와의 관계를 갖자, 대화를 나누자.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인 생활에서 신자 생활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 없이 하늘 문이 열리고 회개 없이 주님이 찾아오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집니까? 진리는 그 회개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가르치는데 무엇을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를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많이 베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많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하지만은 사랑 속에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되어져야만이 사랑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더욱더 연합되기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연합하다는 것은 회개 없이는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고 그 생활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어제 잘못한 것을 오늘도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꾸 그게 반복되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이게 둔화되어서 양심이 하인이 맞았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꾸 둔화돼서 회개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저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은사를 받고 기도도 많이
애갈 포함해서 했지만은 때때로는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말씀 중에서 참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까?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난 그렇게 주님 앞에 대들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고 사랑하자 하면서 우리는 서로 손잡고 화합하자 하면서 왜 우리는 서로가 반목해야 되고 성경 말씀 갖고 반목하고 성경 말씀 갖고 서로 그건 이것은 이 뜻이잖아 이거는 이 뜻이야 하고 반목하고 우리가 서로 다툴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한심하다. 예수님의 가슴에 또 한 번 못 자국이 나도록 만드는구나.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오늘날까지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한 것까지는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마는 때로는 너희의 생각이 짧고 너희의 마음이 짧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에 만족치 못하고 오늘날 우리의 불만이 그 가운데 속해져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말씀 가운데서 반목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충고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었어 라고 오히려 공격하는 상대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가슴 아픈 이 오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충고하는 그 속에도 있고 그 말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100%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겪을 같은 징계와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우리에게 자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분민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첫 번째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해서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은 즉각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마음이 기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 주님이 더 가슴 아파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잘 살고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것을 나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아플 때는 내가 아프고 네가 기쁠 때는 내가 더 기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많은 그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이민 생활에서 강도를 만나고 자동차가 가다가 길바닥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고속도로에서는 네 차가 와서 갑자기 박을 수도 있는데 내 차는 중간에 시동이 꺼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십시오. 주님 그 한마디만 그 순간에 주님 그렇게 불렀을 때 뒤 차가 이 고속도로에서 저기서 달려오다가도 어느 순간에 와서 스톱하더라 그 말이야. 나는 그래서 잠깐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려서 밀어줘서 길가로 붙여주는 일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일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둡고 눈에서 너희 말을 못 듣는 게 다 듣고 있는데 부디 나에게 와서 소통하자. 이 죄악을 전부 회개만 하면 통해서 쓰가 먼 것처럼 없어지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테니까 나와서 나와 소통하고 회개하라.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똑같이 반복할지라도 내가 너를 나무라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것에 대해서 다시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옛날의 죄를 끄집어내서 네가 그랬잖나 라고 다시 물으시지 않으니까 묻지 않을 테니까 너는 나와 내 앞에 나와서 소통하자 대화를 하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로 먼저 나와서 오늘 생활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려면은 뭡니까?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후회하는 것이고 그거는 잘못을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너의 사랑하는 형제와 사와하라 그러는 것은 내가 내 형제와 다투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하고 와서 주님 내가 이런 일이 내게 있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행위 없이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만 가져오면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못했든지 그가 잘못했든지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 기분 나빴는데 그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그와 함께 했던 점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같은 그분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나의 죄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에 대해서 함께 똑같은 일을 함께 나누지 않았다면 서로 반목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의 잘못이 맺혀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건데 그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런 일들을 고백했을 때에
그 사람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고 지가 잘못했으니까 왜 내가 사과해? 이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의 이기적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은 누가 말씀했습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말. 마태복음 3장 7절인가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서 회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반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지만은 회개는 어제에 이루어졌던 그 일은 하나님이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오늘 또 그 일에 대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는 어제 일을 잘 회개되지 아니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된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때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고 이런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들리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이 없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 하나도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더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를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내어놓고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고하면서 스스로 악한 습관을 우리가 스스로 악한 습관이 있을 때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로마서 2장 4절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이 악한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악한 습관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악한 습관을 고쳐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습관 때문에 하나님 돌이킬 수가 없고 고쳐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한마디의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반드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그 일을 또 되풀이할 때에 내가 어제 그
내게 고백한 말이 있지 않았느냐는 가슴에 어떤 죄책감을 자꾸 느끼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내가 악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탕자의 예를 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탕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재미볼 거 다 보고 돌아와서 마지막 순간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때에 그 탕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어쨌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품꾼으로 나를 써주신다면 얼마나 그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으면 아버지 앞에 와서 네, 당신의 품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면 하고 의뢰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상거가 뭔데 아들이 오는 것을 기뻐해서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깨워 살찐 송아지를 차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같은 혼실을 주님 다시 앞에 고백하고 자기가 호랑방탕하고 살고 자기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어찌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만은 내가 죄악에서 돌이켜질 때도 그 죄악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 축복의 나날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세 가지 말씀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